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희룡 전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제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 전 지사가 그동안 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여왔던 제2공항 문제, 그리고 제주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JDC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원희룡 전 지사는 임기 내내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도민 공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 찬성이 높았다며 국토부에 찬성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된 국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조속한 제2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국토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도 새 정부 출범 이후인 7월에 나올 예정이어서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제주도로 이관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원전 지사는 도정 질문 등에서 여러 차례 제주도 이관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주 포럼에서는 JDC 이사장을 앞에 두고 기관 폐지와 이전을 요구하며 개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매각해서 결국 그 개발은 투자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사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죠.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개발 일변도 사업으로 전 국토를 망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원희룡 전 지사의 장관 지명으로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2공항 건설 논란은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대만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인 선원들을 구조하려 출동했다 추락했던 해양경찰 헬기가 나흘 만에 인양됐습니다. 사고 헬기에서 블랙박스가 수거됐는데 정확한 추락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마라도 해상에 추락한 해경 헬기가 침몰한 지 나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9일 1차 인양을 시도했다 실패한 해군은 어제 오전 9시쯤 인양줄 연결 작업을 마친 뒤 조류의 속도가 느려지는 오후 1시 본격적인 인양에 돌입했습니다. 수심 57m 아래 위치한 헬기에 랜딩기어 4곳에 고장형 로프를 연결한 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광양함 갑판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선체를 끌어올리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인양 중 헬기 꼬리 부분이 떨어졌지만 블랙박스는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헬기 동체는 해군 군함 위에 적재되었고 블랙박스를 수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군은 일단 인양된 헬기를 부산 다대포의 해경 정비창으로 옮긴 뒤 날씨가 좋아지면 꼬리 부분을 추가 인양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철도조사위원회는 헬기 동체와 블랙박스가 부산에 도착하는 대로 사고 분석에 나설 예정이며 제주시내병원에 치료 중인 기장 47살 최모 경감을 상대로도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해양경찰관 3명은 1계급 특진됐고 이들의 합동 연결식은 오늘 오전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 엄수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관광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연중 기획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 첫 순서로 변화하는 제주 관광의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명 관광지 대신 숨어있는 명소를 찾아다니는 여행, 마이크로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 투어리즘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송원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중산간 마을 외딴 감귤밭에 들어선 작은 카페. 오전 10시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립니다. 대부분 관광객들입니다. 다양한 커피와 감귤을 이용한 메뉴가 인기입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왜냐면 세 가지 맛이 나겠나.
커다란 감귤나무와 동백꽃이 만드는 풍광이 더해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 감성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좀 탁 트인 공간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돌로 만든 감귤 창고를 개조해 만든 카페. 제주다운 장소가 갖는 매력을 믿었다는 게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감상하면서 제주 있는 오롯이 그 느낌을 즐기면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해갖고 일단 첫 번째로 하게 된 거고요. 제주시 바닷가 한적한 마을 단촐한 건물 앞에 관광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제주산 우뭇가사리로 만든 푸딩을 파는 가게입니다. 재료가 어느 지역? 푸딩은 제주 해녀분들이 채취한 우뭇가사리로 만들어졌고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가게 모습과 건강한 제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적한 동네인데 리모델링도 되게 이쁘게 잘 돼 있고 친구 추천으로 와봤는데 되게 만족스럽게 산 것 같습니다. 친구나 연인, 가족끼리 소규모로 곳곳에 숨어 있는 작은 명소를 찾아다니는 여행을 마이크로 투어리즘, 작은 여행이라 부릅니다. 숨은 명소가 늘면서 여러 번 방문하고 오래 머무는 새로운 여행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컬 여행 문화가 활성화되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관광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민 체감도를 이제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제주 관광이 이제 비로소 또 질적 성장의 전환점을 이제 갖고 가야 될 또 중요한 시점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이크로 투어리즘이 제주 관광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경상북도 의성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의성 청년 딸기가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출하 2년 만에 억대 농부, 수출 농부로 성장을 한 건데 의성군과 경상북도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입니다. 수출용 컨테이너에 의성 청년 딸기를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첫 수출지는 홍콩, 600kg 720만 원어치입니다. 한국 딸기가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동남아 지역으로 올해 10톤, 12억 원어치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수출에 조금 더 유리한 품종을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저희가 이제 수출을 향후에는 수출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자. 의성 청년 딸기는 의성으로 들어와 2, 3년간 스마트팜 실습 교육을 받고 창농한 청년 농부 19명이 만든 공동 브랜드입니다. 공동 선별과 출하, 연구회를 운영하며 경쟁력을 높여 농가당 1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온도 변화나 이제 습도 변화나 이런 게 외부 기후랑 이렇게 기후에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고 좋은 환경을 좀 장시간 끌고 갈 수 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의 하나로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육성에 나선 의성군과 경상북도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출하기에 그래 좋은 그런 품종을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기술 지원도 해 나가고 판매 분야의 그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를 좀 이렇게 공급하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개 시군에서 좀 이렇게 협력을 강화해서 좀 원활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스마트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임대형 농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육성이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농업 경쟁력도 높이며 새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전국 곳곳에 때이른 봄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시 월정리의 낮 최고 기온이 26.2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았는데요. 오늘도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봄볕도 강해서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이유는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남쪽 바다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더운 공기가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낮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서해안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오늘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 확인하시고요. 배편 이용객들도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해무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고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6도, 서부 지역 17도, 남부 지역 19도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와 남부 지역 21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화창하겠고요. 낮 기온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목요일 이후부터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서귀포시 고근산 인근 임야에 불을 낸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서우동의 한 임야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불씨가 발화돼 산림 2천여 제곱미터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을 함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할인 지원금을 노리고 탐나는 전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일제 단속을 벌여 지인과 짜고 탐나는 전 485만 원 상당을 구매한 뒤 10%의 수수료를 챙긴 가맹점 3곳을 적발해 부당 이득금을 환수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대리 구매를 한 금융기관 2곳과 가맹점으로 등록해놓고 탐나는 전을 받지 않은 곳 등 모두 8곳을 적발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시내 면세점 진출을 위해 매입을 추진하다 철회한 제주 뉴크라운 호텔이 철거될 전망입니다. 뉴크라운 호텔을 지난해 매입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는 최근 이곳에 18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제주시에 건물 해체와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제주 칼 호텔과 마리나 호텔 등도 문을 닫고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신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도내 재활용 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환경부와 막바지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폐배터리 230여 개를 수거했고 올해는 2천여 개, 2024년까지 2만 개가 수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하천의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12개 하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 예래천과 창고천 등 2개 하천은 청정 상태인 1등급으로 나왔고 7개 하천은 약간 좋은 2등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심과 가까운 제주시 산지천과 웅포천, 서귀포시 동홍천과 연해천 등 4곳은 보통인 3급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항공의 지방공항 출발 제주행 탑승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방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노선 탑승객은 2019년 189만 명에서 지난해 271만 명으로 2년 만에 43%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노선을 증편하고 여수와 군산 등 새로운 노선에 취항했기 때문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